5장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마지막 섹션은 라이터 테스트 부분이에요. 테스트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소켓이고 두 번째는 채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소켓이 유저 소켓과 오스 소켓 두 가지를 구성을 했었죠. 그리고 채널은 와일드 카드 채널과 디듭 채널 이두 가지 채널을 또 우리가 또 살펴봤었잖아요. 물론 이제 유저 소켓과 관련된 채널도 있고 오스 소켓과 관련된 채널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요것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소켓은 이두 가지 그리고 채널은 이두 가지 그죠? 뭐 나머지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보자. 자, 먼저 유저 소켓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이번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관련해서 별도의 교재가 있고 또 책이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니까 테스팅 엘릭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지금 현재 베타 버전이고 6월 달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출시되는 시점 전에 출시되는 시점 전후에서 요 책을 가지고 테스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대략적인 개념만 잡으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도 같아요. 자, 유저 소켓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유저에서 채널 케이스까지 불러왔죠. 그다음에 엘리어스 유저 소켓, 커넥트, 디스크라이브 있고 디스크라이브 속에 테스트 부분 매크로입니다. 전부 다 매크로가 있고 또 마찬가지 디스크라이브에서 그 속에 테스트라고 하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내용은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서 테스트하려고 하는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어설트는 요게 패턴 매칭이 되는지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퀄리로 하는 것은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패턴 매칭입니다. 이걸 실행했을 때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커넥트 펑션은 여기 채널 케이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얘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 소켓에서 소켓의 채널을 커넥트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all connect function of the 소켓 모듈. 그러니까 지금 소켓 모듈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러 가는 것이 유저 소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저 소켓에서 커넥트 펑션을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그 리턴되는 값이 요 값이 나오는지 보자는 겁니다. 유저 소켓에서 보시면은 커넥트가 이거잖아요. 요거죠. 간단하죠. 이 리턴되는 값이 OK 소켓이잖아요. 그죠? IO 인스펙트 해볼까요? 한번 IO 인스펙트 소켓. 커넥트입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테스트 할때 진행되는 상황들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었어. 지금 지워놓고 다 테스트를 다볼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것만 보죠. 얘는 지워놓고 그죠? 그래서 유저 소켓 유저 테스트하면 그 결과 요겁니다. 요 테스트. 빙글 돌면서 핑즈 소켓. 소켓. 요게 지금 리턴된 거예요. 요 소켓의 내용이 항목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항목 하나하나를 우리 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은 구현을 하자면은 피닉스에 그러니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스토어 storing state is done by mainly 주요하게 두 가지입니다. two. 첫 번째가 connection, con이죠. 두 번째가 소켓입니다. 그죠? con은 이거 어디서 쓰이는 건가요? con은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이용한 일반적인 피닉스 앱이죠. 피닉스 앱. 그리고 소켓을 쓰는 경우는 똑같은 피닉스 앱입니다만은 두 가지예요. 소켓 쓰는 경우는 채널하고 그리고 라이브 뷰도 요거 써요. 피닉스 앱. 이 경우 그죠? 소켓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컨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해 써봐야 됩니다. 소켓에 사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걸 깔고 있어요. 순자를 깔고 있습니다. 자, 요거 지워놓고 다시 들어갔어. 그 결과 어쨌거나 테스트는 정확히 통과했죠. 원 테스트 제로 필러. 그죠? 그리고 다른 테스트도 볼까요? 이걸 다시 지워놓고 이번에는 얘입니다. 얘를 열어서 내용을 먼저 한번 보죠. 내용은 an
to file is not provided. 테스트. 요거는 지금 이 테스트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들 비슷한 테스트들을 묶어서 이 describe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ID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connect를 테스트하겠다는 거고.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describe는 하나의 챕터이고 그리고 이 테스트 각각은 하나의 섹션입니다. 그죠? 챕터와 섹션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건 뭐냐니까 이게 커넥터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것은 맞고 그죠? 그리고 이 소켓을 다시 두 번째 아규먼트를 해서 유저 소켓의 ID를 호출하죠. 유저 소켓의 ID 호출하면 요겁니다. 했을 때 리턴 되는 값이 nil이잖아요. 요게 nil로 정확히 되는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좀 다릅니다. 어설트 첫 번째 위에 거는 패턴 매칭입니다. 얘는 패턴 매칭. 패턴 매칭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리턴하는 값이 여기 패턴 매칭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equality 테스트입니다. equality. 정확히 이 값이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equal 기호가 한 번 쓰이는 경우와 두 번 쓰이는 경우는 컨텍스트가 완전히 달라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해서 마찬가지 또다시 테스트를 돌려볼까요? 결과는 여전히 똑같죠? 똑같습니다. connect 호출했고 connect는 기본적으로 호출하고 나머지 뭐 딱히 호출되고 있는 건 없어요. 자, 요게 첫 번째 use socket 테스트 있고 두 번째 auth socket 테스트입니다. use socket에서는 별다른 테스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워낙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auth socket은 로직이 좀 있죠. 그러니까 authentication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use socket은 닫아놓고 auth socket을 볼까요? 자, 여기 auth socket입니다. auth socket 내용들, connect 내용이 1하고 다음에 뭐 채널 1하고 요 내용들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보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auth socket 테스트를 보죠. 그래서 테스트 내용도 좀 몇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help 펑션이 있네요. 그죠? help 펑션. help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스트에 도움이 될 만한 일부의 기능들을 별도의 펑션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help 펑션이고 다 defp입니다. help 펑션은 그죠? 내부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테스트 매크로 그죠? 얘는 펑션이고 얘네들은 매크로예요. describe 매크로, 테스트 매크로. 그죠? 해서 첫 번째 그죠?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다 주소로 처리해놓고 헬퍼 펑션이 뭐예요? 제너레이트 토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토큰 만들어내고 다음에 솔트부터 만들죠. 솔트가 있을 경우를 그걸 쓰고 옵션에 없으면은 솔트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걸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인 한 토큰이 만들어지죠. 그죠? 토큰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 커넥트 어스 소켓의 제너레이터 토큰 1 아이디를 1로 준 거예요. 1로 줘서 토큰을 만들어냈을 때 리턴 값이 이렇게 나오는지 비닝스 소켓 스트럭트가 나오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겠습니다만 테스트 해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저 소켓이 아니라 어스 소켓 테스트입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테스트 통과했고 우리가 뭐 볼만한 거 없나요? 요거 한번 IO inspect 해볼까요? IO inspect 해서 다시 보시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만들어져서 보이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토큰입니다. 한번 대볼까요? 한번 대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다시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비슷합니다만은 뒷부분은 달라요. 그죠? 현재 토큰이 두 번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 만들어졌고 두 번 만들어졌고 여기도 한 번 만들어지고 두 번 만들어지고 그죠? 그 이유는 여기서 한 번 만들고 또 여기서 한 번 만들고 그죠? 아이디를 1로 줘서 만들고 2를 줘서 만들고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게 authentication 테스트에서 일단 토큰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토큰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는 connect error.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테스트 내용도 보죠. connect3 error입니다. 그래서 토큰을 만들 때
이번에는 토큰을 1 솔트를 인베리드라는 걸 넣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바람을 했습니다. 바람을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에러가 뜨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트가 인베리드 요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트가 먼저 제너레이트 할 때는 요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너레이트 토큰 하면서 솔트를 인베리드로 줬을 때 토큰이 만들어지죠. 이 만들어진 토큰하고 그리고 커넥트 어스 소켓 파람에서 토큰을 만드는 경우하고 그죠? 그것을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했을 때 로그 되는 거, 컴퓨터 시스템에서 로그 되는 내용이 요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에러인데 이번에는 어설트 에러이고 바람을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위에 이 경우와 좀 다르죠, 그죠? 이 경우로 주고 또이 경우로 줘보고 또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도 줘보고 해서 각각의 결과에서 어떤 캡처 로그 펑션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자세히 좀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 내용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캡처 로그입니다. 뭐 지금은 캡처 로그는 따로 우리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해서 잘못된 그러니까 오센티피케이션 토큰 의 경우 정확히 에러를 만들어내는지 잘못된 경우도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 내용도 좀 볼까요? 보면은 이번에는 토큰을 1로 만들었어요. 1불 만들고 그죠? 그랬을 때 OS ID가 요게 이렇게 구성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죠? 요 내용을 뭐 어떤 내용이냐니까 보시면은 여기에 ID 요거잖아 ID, OS ID, User ID, 그죠? 그러니까 소켓에서 어자인을 불러와서 User ID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User ID 뽑아내서 이러한 스트링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스트링이 1번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ID를 2로 줘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사인이죠. 사인이고 요렇게 확인하는 건 베리파이 부분입니다. 베리파이. 그죠? 사인할 때 1이 들어왔던 것이 베리파이 했을 때 1로 그대로 추출되는지 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요런 형식으로 테스트를, 그러니까 소켓의 경우에는, 유저 옷의 경우는 아주 간단했죠. 뭐 딱히 할게 없었고, 옷 소켓의 경우에는 오센티케이션 관련해서 요렇게 몇 가지 로직을 넣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